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교육부에서 이번에는 성희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장급 간부가 부하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과장급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교육부의 과장급 간부 A씨가 부하 여직원 3명을 성희롱했고 이후 지방국립대로 발령났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여직원과 떡을 먹으면서 못생긴 떡이 맛있다, 너는 못생겨서 맛있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여직원에게 라면 먹고 갈래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껴안으려다가 거부당하자 손목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A씨를 지난 1일 지방국립대로 발령냈고 해당 대학에 경징계로 징계 수위를 내리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징계로 교육부가 의견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부는 책임을 그쪽 지방교육대 공립대다 다 떠넘기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보고받는 즉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고. 교육부 측은 피해 여직원들이 사건 공개를 우려하고 비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일단 A씨를 지방 발령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승현입니다.